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볶음과 오징어 무 초마리를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 버섯 볶음은 먼저 두부는 물기를 제거한 뒤 손가락 굵기로 썰고 소금을 뿌려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어슷 썰고 만가닥 버섯은 한 줄기씩 떼어줍니다. 표고버섯은 기둥을 자른 뒤 편 썰어주고 불린 목이버섯은 손으로 먹기 좋게 뜯어주세요. 두부는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해줍니다. 달군 팬에 들기름과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간장, 소금, 참기름, 깨소금, 흰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 썬 마늘, 어슷 썬 대파, 큼직하게 자른 건고추를 넣어 볶은 뒤 버섯을 넣고 센 불에 재빨리 볶아주세요. 구운 두부, 양념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뿌려주면 두부 버섯 볶음 완성! 오징어 무 초마리는 우선 손질한 오징어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삶은 뒤 한김 식혀줍니다. 무는 얇게 썬 뒤 식초, 꿀, 설탕, 소금을 섞은 절임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오이는 껍질째 채썰고 게맛살은 결대로 굵게 찢어줍니다. 오징어 몸통은 채썰어주고 다리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절인 무 위에 오징어, 오이, 게맛살을 적당히 올려 돌돌 말아주면 오징어 무 초마리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 버섯 볶음과 오징어 무 초마리로 영양밥상을 차려보세요. 야, 선생님, 저는 사실 두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버섯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재료로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두부하고 버섯하고 세상에 이거 백만송이 버섯? 망가닥 버섯? 망가닥 버섯, 예. 먹어볼게요, 선생님. 꽃지만 해요, 그냥. 응? 영양 덩어리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렇죠. 예? 야, 정말 입안에는 막 버섯이랑 좋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네. 이 버섯의 쫄깃함. 여러 가지 버섯이 들어가 있잖아요. 식감도 다른데, 이 버섯이 맛있는 양념을 쪽 빨아 당겨가지고, 간도 쏙 빼고, 또 그리고 두부는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네. 부드럽고. 네. 요거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두부 볶음은. 네. 양념을 진하지 않게 맞아. 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재료 본연의 그 맛을 느낄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초마리를 네. 드셔서 자. 상큼하죠? 확실히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쫀득쫀득하고 네. 또 그럴 때 같이 옆에 요 게맛살 같은 거 네. 굉장히 맛있게 들어가서 더 맛있고 마지막에 오이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저희 소스는 안 넣었지만 이 무 쪽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예. 예, 간이 되고 맛이 나는 거죠. 따로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징어를 적절히 데쳤기 때문에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씹히네요. 네. 야, 선생님 이렇게 또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내일도 내일은 네. 내가 요리하는 날이에요.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광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피크닉 단골 메뉴 평범한 김밥의 대변신 불고기 김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